얘는 연담을 하니까 이런 말씀하셔. 얘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전교 1등이었다. 외고를 가려고 했는데 엄마는 상계동에 뭐 학원장이 있어. 영어 관련. 이모 대학 출신이신데 그분이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얘가 전교 2등 했다. 그랬더니 엄마가 이 아이를 공격했다. 그랬더니 이 아이가 3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백지를 냈다. 그랬더니 지혜미가 2학기 때 자살을 시도했다. 그리고 그 일 이후로 부모 자식 간에 대화를 안 합니다. 엄마는 얘 밥도 안 챙겨줍니다. 그 말을 듣고 나서 내가 뭐 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. 나는 여기까지다. 와서 학교 그 다음날 와서 그 경위를 교과 담임 선생님들께 정리를 쭉 했어요. 이런 예 라이프 스토리가 이렇습니다.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수업을 방해하냐면 머리가 좋잖아요. 그러니까 선생님이 무슨 말씀 하시면 거기에다가 농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수업의 촉진제가 되려는 게 있고요. 수업을 재판으로 만들려는 두 가지 농담이 있잖아. 항상 그렇게. 그러면 그 아이가 팍 수업 분위기를 흐트러 놓으면 ADHD 1 걔네들 주무셔 차라리. 주무시니까 나아. 그 Let the sleeping dog 라 이건 안 되지. 잠자는 아이들 건드리지 마셔. 걔네들이 눈 뜨면 무섭다. 근데 우울한 애들 1, 2, 3, 4, 5, 6가 내일 그걸 받아요. 대박 났다. 이번 시각 수업도 끝이다. 너무 행복한 거예요. 그리고 한 바퀴 돌면 선생님이 어이없거든요. 와, 다음 오늘 교과 선생님이 나오시다가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. 수업 도중에 눈치 탁 챘지. 선생님이 눈물이 핑 도셔. 교사가 무슨 의사도 아니고 자기도 하는 만큼 했다 이거야. 근데 그거를 교과담임 선생님에게 다 소상하게 했더니 아줌마 선생님들은 다 답장을 해주시다. 그리고서 애한테 변화가 생겼는데 들어가시는 선생님마다 그 아이가 여전히 악악될 거 아니에요. 악악되면 그 전에는 발끈 일단 화부터 날 거 아니에요. 저 새끼가 또 오늘 또 지랄이네. 그런데 걔가 그러면 어머 넌 그렇게 생각했어? 아니 그랬구나. 아니, 선생님 들어오시는 분마다 다 그래버리네. 근데 저 새끼는 왜 갑자기 저기냐. 걔 2학기 기말고사 사회문화 레포트가 자살 예방이었어요. 그 아이는 이미 뭘 꿈꾸고 있었다.